4대 단군 오사구 때는 오사구 단군이 항제가 하나라, 옆에 있던 하나라를 징벌합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또 나쁜 짓을 하니까. 그런 기록이 있고. 그리고 이때 백두산에서 산삼을 발견해서 선약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산삼이 그전부터 있었겠지만은 그걸 우리 몸에 좋다는 걸 발견한 것은 고조선 때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5대 단군 구월 항제 때에 이때 육식갑자를 사용하는 책령을 만들었다. 다시 한번 달력이 나왔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때. 그리고 이분이 지방을 순회하는 중에 대박산에서 돌아가십니다. 갑자기. 이 대박산이 어디 있느냐? 평양 북쪽에 있어요. 지금 북한의 평양. 그러면 김일성이 당군을 발견했다 해가지고 북한에 지금 당군릉을 지어놨잖아요. 그 당군은 초대 당군이 아니에요. 5대 9월 당군입니다. 지방 순행 중 갑자기 붕어하셔서 대박산에서 장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딱 있어요. 이분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북한에 모셔진 당군릉은 5대 9월 당군이에요. 근데 그런 것도 모르고 그저 김일성이 당군릉을 지었다 하니까는 김일성이 뭐 대단한 분으로 아는 분들이 많은데 김일성이 왜 당군릉을 지었을까요? 정말 당군을 존경하고 모시기 위해서 이랬을까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공산주의는 목적을 위해 쓰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사람들이라. 그러니까는 공산주의 사상이 무너져 가니까 주체성을 확립하고 자기들이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당군릉을 세운 거예요. 남한은 당군릉을 없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의 정통성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역사를 잘 모르면은 거기에 말려듭니다. 그 다음에 당군 달문 때는 구월산에서 제후들과 삼신 하느님께 제사를 올리고 천경신고로 백성을 교화했다 그랬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아니까 보시고 11대로 들어가겠습니다. 11대 당군 도회 때에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이분이 전국 명산 12곳에 소도를 설치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럼 이 소도라는 건 뭐냐면은 하늘의 제를 지내는 신단이 있고 그 신단 옆에 경당을 지어가지고 젊은 사람들을 교육하고 백성들을 교화하던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이 소도는 상당히 신성한 곳이야. 황제께서 직접 제를 올리고 제를 올릴 때에 많은 그 신하들이 국인들이 가서 같이 동행을 하고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곳에 가서 또 자기의 소원을 빌기도 하고 기도도 하던 곳이에요. 그런 곳을 당군 도회 때는 전국에 당군 조선 번안 마한 진안 전국에 12곳 명산에 소도를 설치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하여금 그곳에 가서 어려울 때 제를 지내고 기도하고 나라가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힘을 모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소도에 큰 나무를 막 심게 하는데 큰 나무를 웅상이라고 이름을 짓고 이 웅상이 누구냐? 한웅천왕을 말한 거야. 그러니까 그분을 모시고 기도하게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시골에 가면은 당산나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명절 때 되면은 무속하는 분이 뭐 오색기를 들고 거기서 북도 치고 사물놀이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유래가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당산나무가 바로 웅상이에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했냐면 대시전이라는 큰 전을 지어가지고 그곳에 한웅천왕을 모셔서 초대 한웅천왕을 그리고 천부경 3일신고를 그 주변에 기록을 해놓고 그리고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또 소원을 빌라 그런 거예요. 그게 완전히 이 도회당군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주예요, 교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감탄하고 그곳에 와서 기도하고 절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세월이 지나가니까 이름을 대신이라고 했는데 그곳에 한웅을 모셨으니까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여기를 대웅전이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 불교에서 대웅전 하면 누굴 모셔놨어요? 석가를 모셔놨죠. 예. 그래서 이 대시전이 대웅전이라고 불러왔는데 나라가 어지럽고 하니까 이게 다
이제 소멸되어져 가지고 삼국시대에 불교가 들어왔어요. 근데 불교인들이 우리 한웅천왕이라든지 한인천재라든지 당군 황제를 전부 다 선불로 모셔. 먼저 깨달은 부처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석가는 후불이야. 그렇게 어른들을 존경하면서 설거머니 밀고 들어와 가지고 요 한인천재 한웅천왕 당군 왕금을 삼성이라 해가지고 절 뒷간에다가 모시고 그 본전에 석가모니하고 잡을 우불을 모셔서 오늘 대웅진이 됐다고 말이야. 이런 기맥힌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불교가 동남아도 있고 중국도 있고 다 있지만은 대웅진은 우리나라밖에 없어. 그 대웅진의 유래가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하늘에 천재를 올리고 천부경과 삼일신고를 열심히 강론하게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13대 당굴 헐달 때에 소도를 많이 설치하고 한화를 신고, 이 한화가 무궁화입니다. 국자랑이라고 젊은이들을 이제 소도에서 교육을 하는데 그분들을 국자랑이라고도 하고 또 머리에다가 꽃을 꽂고 다니니까 천지 화랑이라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이것이 신라시대의 화랑제도예요. 고구려 때도 역시 천지 화랑제도가 나옵니다. 14대 당군 고불 황제 때에 비가 안 오니까 황제께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번에 그 기도를 듣고 비가 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39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39페이지. 39페이지로는 당군께서 하느님께 기우제 올리는 내용이 나와요. 2번을 보세요. 2번. 당군 고불 6년 을유년에 이에 큰 가뭄이 있었다. 황제께서 몸소 하느님께 기원하여 비오기를 빌 때에 하느님께 올리는 서고문에 이르기를. 기도 내용입니다. 이게 아주 참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듣고는 꼼짝없이 비를 내려줘야 되게 돼 있어. 한번 들어보세요. 하늘이 비록 크다고 하나 백성이 없으면 어찌 베풀 수 있으며 비가 아무리 땅을 기름지게 한다고 하나 곡식이 없으면 어찌 귀하리요. 백성이 하늘처럼 여기는 것은 곡식이며 하늘이 마음처럼 여기는 것은 사람이니 하늘과 사람이 일체일진데. 에?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늘과 사람이 일체라고 말이야. 하늘은 어찌하여 백성을 버리시나이까. 이제 비가 곡식을 적시게 하여 때 맞추어 구제하게 하소서 하고 기도를 했더니 말씀이 끝나자 장대 같은 큰 비가 수천리 내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기도가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합니다. 기도도 그러니까 주원 부원하면 안 돼요. 얼마나 이 하나님이 정말 이 소리를 듣거든요. 꼼짝없이 그냥 비를 주시는 거단 말이에요. 그때 인구 조사를 했더니 1억 8천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4만을 다 인구 조사에 1억 8천이니까 얼마나 큰 나라였는가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8대 와가지고 세법을 80분의 1로 낮춥니다. 처음에 8분의 1부터 시작했어요. 정자를 해가지고 여덟 사람이 정자 가운데 있는 땅에 곡식을 지어서 하늘 나라에 바치도록 했으니까 8분의 1쯤 돼요. 근데 이때 와가지고 80분의 1로 낮추니까 국가의 수입이 어때요? 적어져요. 그래서 국력이 떨어져요. 흥룡왕에서 금, 철, 고유를 채취했던 기록도 나옵니다. 당군 위내 항적 때에 하느님께 제사를 지나고 환인천재, 한웅천왕, 치우천왕, 당군 왕금 황제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네 분에게 지냈는데 치우천왕을 빼고 그 뒤에는 환인천재, 한웅천왕, 당군 왕금, 그러니까 한국의 시조, 배달국의 시조, 그 다음에 고조선의 시조 네 분만, 세 분만 모셨어요. 근데 치우천왕도 수도를 이제 옮기긴 했지만은 그 18분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구 위나 때는 백성들이 살기가 좋으니까 태평성세인데
황제께서 많은 왕들을 불렀어요. 많은 왕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 나라에 걱정이 없느냐 문제가 없느냐 하고 물으니까 자들 모두가 다 황제의 덕입니다 하고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하늘이 무너질까봐 걱정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박장대소라고 웃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그 말이 기우라 기우. 하늘이 무너질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걱정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기우라 그러죠. 그때 기우란 말이 나온 거야. 당군 여할 때 대등한 조선과 대등한 나라는 은나라 뿐이었다. 그때 은나라가 제후국에서 이렇게 커진 거예요. 18대 동음시대에 고순호에게 고순호라고 하는 그 이제 학자겠죠. 국사를 편찮게 했다는 기록이 나오고 지백특에서 방문을 바쳤다. 지백특이 지금의 어디입니까? 티벳입니다. 그 다음에 당군 구모소 황제 국문서당을 세워 학습하게 했고 땅나무 껍질로 종이를 만들었고 배 만드는 조선소를 그때 이미 설립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항운갑이라는 사람이 진암차와 목행마를 만들어 바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리숙이라는 사람이 주천역을 만들었다. 지금 같으면 아마 만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20대는 별거 넘어가고요. 21대 당군 소태 황제 때에 있은 일인데 이때 고등이라고 하는 그 욕살 지금 같으면 아마 주지사나 도지사나 장관쯤 되는 분인데 이분이 군사권을 쥐고는 황제에게 자기를 우현왕으로 해달라 그럽니다. 근데 소태 황제가 때문에 힘이 좀 약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걸 승낙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우현왕이 고등이 죽고 나니까 그의 손자가 색부르가 있는데 이분이 우현왕을 세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당군 소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황제를 그만두고 자기 대를 이어서 서원효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색부르가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하고 자기가 부여해서 황제로 즉위해요. 그러니까 소태 황제가 힘이 딸리니까 자기의 옥새고 뭘 전부 다 요 색부르에게 갖다 줘요. 그러니까는 고조선에서 처음에 혁명이 일어난 거야. 그때 서원효라는 사람이 황제가 될 뻔했다가 못 됐단 말이야. 그 서원효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서원효도 사냥꾼 수천 명을 모아가지고 이제 색부르하고 싸움이 붙어요. 근데 처음에 색부르 장군이 나갔는데 서원효가 그 장군을 쳐서 이겨요. 그러니까 색부르가 이기는 자기가 직접 나서야죠. 그 직접 나서가지고 서원효에게 이제 제의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싸우지 말자. 내가 당신을 섭섭지 않게 번안 왕으로 세워줄 테니 당신이 번안 왕하고 그만두자 그럽니다. 그래서 서원효가 그걸 받아들이가지고 서원효가 번안의 왕으로 봉해지고 색부르가 22대 당군으로 들어섭니다. 그래서 22대 색부르가 이제 당군이 되어지는데 이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영토를 확장하고 8조 금법을 선포했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 국사 교과서 보면은 고조선 시대에 8조 금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걸 이제 기자조선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8조 금법의 기록이 번안의 기록으로 남아와요. 그래서 그걸 기자조선이라고 그래요. 기자조선은 원래 번조선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8조 금법이 도정이 다 없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학생들 교과서에 보면 세 가지만 있어요. 세 가지만. 그런데 여기에 8조 금법 8가지가 다 있습니다. 22대를 한번 봐주세요. 42페이지. 42페이지 보면 이를 8조 금법이라 한다고 그랬죠. 첫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을 살리는 자는 죽임으로 갚고 둘째 남을 다치게 하면 곡식으로 배상하게 하고 셋째 남은 것을 도둑질하면 재물을 빼앗고
남자는 거세하여 그 집 종으로 삼고 여자는 그 집의 여종이 되게 하며 넷째 소도를 훼손시킨 자는 가두어두며 감옥에 두고 다섯째 예의를 잃은 자는 군에서 복무하게 하고 여섯째 부지런히 일하지 않는 자는 나라의 일을 시키고 일곱째 음란한 행동을 한 자는 볼기를 치는 형벌로 다스리고 여덟째 사기를 친 자는 스스로 속죄를 원하면 오직 공표하는 것으로 죄를 면하여 훈계하고 방면하였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수치스럽게 여겨 그 집과는 결혼하지 않았다. 이로써 백성들은 마침내 도둑질을 하지 않으니 문을 잠그는 일이 없고 부인들은 정숙하고 믿음이 있어 음란하지 않았다. 밭이나 들 도읍질을 막론하고 음식을 차려 제사를 올리니 어질고 겸양한 풍속의 교화가 가득하였다. 자, 이래서 22대 색부르가 혁명은 했지만은 많은 일을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쭉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25대 당군 설라 때에 영신과 직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5대를 한번 보세요. 그 밑에입니다. 42페이지 밑에 25대 3번에 보세요. 당군 솔라 47년 정유년에 황제께서 소도의 윗자리에 계시면서 오래된 예법을 설명하고 영신과 직신의 구분에 대하여 물으시니 삼랑의 지금 같으면 아마 국무총리쯤 되는 겁니다. 삼랑 홍운성이 나아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치를 지켜 굽히지 않는 자를 직선이라 하고 올바른 신하고 위세가 두려워하여 몸굽혀 복종하는 자는 영신 아첨하는 신하다 그랬어요. 하오나 임금은 권언이요 신하는 흘러가는 물과 같으니 권언이 이미 흐르 있으면 그 흐르는 물이 맑기를 구하여 그러니까는 그 조윤국 수상이 임금과 신하가 한 마음으로 협의하여 백성과 나라를 다스려 모두 복락을 누리게 하면은 양신이고 임금의 얼굴을 돌보지 않고 조정에서 바른 소리를 하며 나라의 어려움을 생각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충신입니다 그랬어요. 그 양신과 충신에 관한 설명을 합니다. 사람이 자기 용모를 보고자 하면 반드시 거울을 보아야 하듯이 임금이 자기의 과실을 알고자 하면 반드시 양신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군이 있으면 양신이 있고 명군이 있어야 충신이 있게 되는 법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한번 참고해 주시고 여기에 26대는 추로 황제는 수상 강주문의 상소를 받아들여서 의학원을 세워 의학을 가르쳤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당군 두밀대 27대 천혜의 물이 넘쳐서 아란산이 무너졌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방문을 바쳤다는데 기독교 성경에 보면은 노아 홍수 때에 아라라산이 무너졌다 하는데 여기 아란산이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하고 노아 방주 이야기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지 않는가 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28대 당군 해모 황제는 황제가 병이 들었는데 피부병이 생겼는데 백이 동자가 기도해서 고쳤다 하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분은 요새로 말하면 신통인에게 도움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 되겠죠. 그 다음에 29대 넘어가겠습니다. 43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43대 가면 당군 물리가 나옵니다. 물리 당군 때에 장자학이라는 사람이 설명학을 책을 써가지고 바치고 최하득이라는 사람이 동물학과 식물학을 써서 바치고 서백원이 사상의학을 저술해서 바칩니다. 이 사상의학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근세조선의 누굽니까? 아니 이재마가 사상의학을 저술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고조선 때 벌써 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내용을 보세요. 고조선 시대에 설명학, 동물학, 식물학, 사상의학을 저술했다니까 강단 사학자들이 이런 걸 보고 한당 고기는 위서다 이거야. 고조선 시대에 무슨 소리냐 이거야. 그때 원시 시대인데 이렇게 알고 있다니까. 고조선 시대의 문명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모른다고 말이야. 예. 네. 그런데 이 당군 물리 때에 서기 전 426년 이때에 우아충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사냥꾼을 모아가지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서북 36군을 점령해요. 그래가지고 궁성으로 쳐들어오니까 황제가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죠. 어? 그래서 그 역대 우리 당군 황제의 신주를 모시고 피란을 갑니다. 근세 조선에 신주를 모시는 데가 어딘 줄 압니까? 서울에 가면 종묘가 있어요, 종묘. 예, 거기에 다 모셔놨거든요. 근데 그 신주를 모시고 이제 피란을 갑니다.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예, 그때에, 당군 구물이라는 분이 있어요. 구물 장군이 나타나가지고, 주변에 많은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아충 반란을 진압합니다. 그리고 황제는 가다가 돌아가셨으니까, 앞에. 황제는 피란 가다가 돌아가셨으니까 대를 이을 자가 없으니까 이 장군들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구물이 황제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44대 구물 당군이 돼요. 그래서 수도를 장단경으로 옮깁니다. 우아충 반란을 지압한 공로로 황제로 즉위하고 수도를 장단경으로 옮기고 아까 말씀드렸죠. 삼한으로 내려오던 것을 삼조선으로 국호를 바꾸고 국호를 조선에서 대부요로 바꿔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도 다 나오지 않습니다만 반란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미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당군 왕금 황제의 그 교훈이나 가르침이 자꾸 희미해지는 거야. 그래서 국인들이 공무원들이 자꾸 또 부패해지고 그러니까 그걸 쇄신하기 위해서 이제 우아충의 반란이 일어났으니까 여기에 많은 백성들이 동조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고조선의 황제의 권위가 뭐예요? 떨어진 거야. 그래서 이제 수도를 옮기고 요 삼한을 삼조선으로 나누는데 삼한 때는 군사권을 지난해만 가지고 있었고 삼조선 때는 군사권이 삼조선에게 나누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세 나라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라 이름은 대부요로 바꾸고 네. 그래서 44대부터 조선의 이름이 대부요로 바꿨는데 그래도 국인들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국인들을 교화를 위해서 구서 모임을 가집니다. 구서 모임은 뭐냐 아홉 가지 맹세문이다 그 말이에요. 요거는 지금 시간 관계상 여기 다 적지 못하고 하나만 적어놨어요. 44대를 한번 봅시다. 구서가 아홉 가지 맹세인데 지금 여기 제가 하나만 아홉 번째 것만 적어봤어요. 47페이지 9번을 보세요. 4번 다음에 5번이 되게 지금 잘못 적어져 있는데 9번 아홉 번째 절하여 맹세하여 말하기를 있죠. 이런 식으로 맹세가 아홉 개 있어요. 그런데 그 맹세 내용을 보면요 얼마나 좋은 내용이 많은지 몰라요. 아마 지금도 그대로만 하면 공무원들이 다 백성들, 국민들로부터 칭찬받을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쇄신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3월 16일에는 하늘께, 삼신께 영고제를 드리고 또 효도를 잘하는 사람, 청렴한 자를 관리로 청구해서 이제 쇄신운동을 많이 했어요. 예. 그러나 이미 국력이 기울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몇 대를 가느냐 45대 당군 열왕제 넘고 그 다음에 46대 그 다음에 47대 46대에 또 무슨 일이 나느냐 번조선 왕이 연나라 자객에게 살해됩니다. 그러고 나니까는 기자의 자손 기후가 번한 왕을 자칭하여
당군 보훌이 그걸 허락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자조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기자조선 사실 없어요. 이 중국 놈들이 만든 거고. 근데 그 기자조선이 어디냐면은 기울하는 사람이 번안 왕을 자칭해서 허락을 해줬거든요. 그때부터 기씨가 번조선을 지배해 왔어요. 그걸 역사에서 기자조선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기자조선이 아니고 번조선이에요. 보을 38년 도성에 큰 불이 나서 해성으로 피신했는데, 보을 46년에 수유왕, 그러니까 제후죠. 한계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고열가 장군이 어병을 일으켜서 이를 진압했어요. 그래서 이 보을 당군은 대가 없기 때문에 고열가가 이제 47대 당군으로 이제 납니다. 그래서 고열가께서 당군 사당을 백악산에 세우고 사계절에 제사를 지냅니다. 이 백악산은 옛날 하룻 아사달 다음에 두 번째 수도였어요. 그곳에다가 당군 사당을 지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정국이 건축학을 지었고 군호선이 종수학을 저술해서 바치고, 그래서 각처에 백성들의 그 어려움을 보고받는 신은함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암행어사를 그때부터 파견해서 국인들의 부정을 바로잡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열가 57년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이미 나라가 아까 전에 우아충이 반란을 일으키고 한계가 또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다 수습을 했지만은 고열가 57년에 BC 239년입니다. 그날 4월 8일에 해무수가 웅신산에서 중심을 하고 두 번째 수도인 백악산을 습격해 가지고 나라를 세워요. 그 나라 이름이 북부여입니다. 그래서 해무수가 북부여를 세우는데 성공합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면은 번조선의 수유왕 기비가 협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비가 공로가 크니까 그 기비가 이제 번조선 왕이 됩니다. 그래서 고열고 황제는 BC 57년에 해무수가 북부여를 세우고 나니까 고열고 황제는 더 이상 황제 노릇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황제 자리를 떠납니다. 대를 세우고 가는데 대를 안 세우고 혼자 산속으로 들어가요. 이것이 삼국유사에는 당군 황제가 1980세가 되어가지고 산속으로 신성이 되어갔다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요 이야기라고, 요 이야기. 에? 그러니까는 삼국유사의 일연 스님이 그 역사를 쓸 때는 약 6만 년 가까운 세월의 이야기를 이 축소해서 쓰다 보니까 머리말만 썼어요. 머리말만. 자, 이명박 대통령이 될 때 제일 도움을 많이 주신 분들이 누구예요? 누구 때문에 대통령이 됐다고 합니까? 고소영 때문에 됐다는 말 하죠. 고소영. 들어보셨어요? 예. 네. 고소영에 의해서 대통령이 됐어요, 이명박은. 고소영이요? 예. 네. 그 고소영이 누구냐고 말이야. 그게 고려대학. 소망교회, 영남 출신. 그게 고소영이야. 아, 그래서. 예. 네. 소망교회가 나라. 그렇죠. 그리고 우리 스님도 지금 못 듣는 사람 모르잖아요. 네. 앞으로 천년 후에 그걸 읽는 사람이 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 고소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가 보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런 스님이 그런 식으로 삼국유사를 써놨다니까? 나도 고소영이라 해서. 할렌트 고소영입니다.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는 여기도 이제 고열가 황제가 47대잖아요. 47대 고열가 황제가 58년 당군 노릇을 하고 그 다음에 황제 자리를 떠나 산속으로 갔는데 이게 47대 이야기 다 적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980세가 된 황제가 이게 떠나갔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당군은 한 분이고 그 당군은 1900년을 살다가 예, 네, 감문왕이다. 그러게 신화가 됐지. 응? 사람이 1980년 살 수 있어 없어요. 그게 신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떠나고 나니까 그러면 이 대부여를 누가 다스려요? 오가야 국인들이 공화정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황제 없이
장관들이 모여서 나라를 다스린 거야. 그를 몇 년 했느냐? 6년간 했어요. 근데 해모스는 이때 북부를 세워가지고 세력이 점점 확장돼요. 백성들이 이쪽을 막 따라오는 거야. 자, 그래서 북부열을 세운 지 8년 만에 232년에 해모스가 대부열을 찾아가요. 찾아가지고 당신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 말이야. 옆에 지금 서쪽에서는 한나라가 그때 세워졌어요. 한나라 세력이 자꾸 밀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싸우지 말고 합하자 그러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이 대부의 사람들이 북부의 해모스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해모스가 비로소 당군 황제가 돼요. 그래서 북부여가 고조선은 대부여를 이어가지고 이제 북부여를 세웠습니다. 근데 우리 역사에는 일본 놈들이 북부의 역사를 싹 빼버렸어요. 이 북부여가 고구려로 변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만은, 그래서 북부여의 초대 당군 황제가 이제 해모스가 됐죠. 근데 그 해모스의 5대손이 누구냐면 고주몽이에요. 고주몽의 아버지가, 드라마에는 고주몽의 아버지가 해모스로 나오는데 해모스가 아니고 고모스예요. 아버지는 고모스고 해모스는 5대 할아버지야. 그래서 해모스가, 고주몽이 북부여의 사연이 있습니다만 7대 당군의 사위가 돼요. 근데 7대 당군이 갑자기 병이 들어 죽으니까 고주몽을 이제 당군으로 지명을 합니다. 그래서 8대 당군이 돼요. 그래가지고 21년간 북부여를 통솔하다가, 원래 고주몽은 저 카스본 부위에서 도망쳐 왔거든. 응? 그러니까 자기 세력이 없으니까 21년 동안 당군 노릇을 잘 해가지고 자기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나라 이름을 BC 37년에 고구려로 바꿉니다. 근데 이 고구려라는 지명은 원래 할아버지 해모스의 고향이에요. 고향 이름이야. 그래서 고구려로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는 고구려가 705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705년 전에 망하기 전까지 705년간 계속했는데, 당나라 역사, 중은의 역사에서는 900년이 돼요. 그러니까 200년 갭이 생긴단 말이야. 이게 뭐냐면 북부여예요, 북부여. 그러니까 해모스부터 고주몽까지 202년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중국 역사학자하고 우리나라 학자들하고 많이 싸움을 했는데, 한 단 고기가 나와서 북부여 이야기가 딱 들어오니까 다 해결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당 고기는 정말로 우리의 바른 역사를 기록한 것이다 하는 것이 거기에서도 하나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주몽은 드라마에서 나오던처럼 유민들 모아가지고 나라를 세운 게 아니고 북부여, 고조선을 계승한 북부여의 8대 당군이라니까. 그런 게 얼마나 막강합니까? 응? 그때 번조선은 위만이에게 망하고, 막조선은 맹남이라는 사람이 마지막 왕인데 힘이 약해지니까 망한 쪽에서는 큰 고을이 저마다 나라를 지칭하고 나와요. 그러니까는 여러 나라로 갈라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고조선이 사분오열된 거예요. 그래서 북부에는 고구려가 되고 번하는 위만에게 망하고, 그 위만이 망한 다음에 위만의 자손들이 87년간 번조선을 다스리다가 한나라에게 망해요. 그래서 한사군이 설치됩니다. 예, 그러니까는 여기가 진안이라고 그랬죠? 여기가 마한, 여기가 번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요 번안에서 있던 위만이 여기 번안을 점령해가지고 마지막 기준이라는 사람을 쫓아내고 자기가 여기서 다스렸는데, 여기 북경을 중심해가지고 요 북은쯤 돼요. 요 전체가 아니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저마다 또 나라를 세우고, 여기를 87년간 지배하다가 한나라한테 망해가지고 한나라가 여기다가 한사군을 세웠어요. 지금까지 우리 일본 놈들은 여기다가 한사군이 있었다 그러거든? 여기는 어림도 없어요. 여기에, 여기, 여기. 번조선이 망해가지고, 위만조선이 되고, 그 다음에 한사군이 설치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위만조선이 고조선을 계승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고조선을 개성한 것은 북부여고. 예. 북부여가 고구려로 바뀌고, 그러니까 주력이죠. 예. 그래서 북부여 시대에 신라가 생기고 백자가 생겨요. 고주몽이 이제 북부여의 황제가 되고 그의 아들 유리가 동부여 가서 보고 있는 데서 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소선호가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이쪽으로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십제를 세워요. 그러다가 여기 건너와 가지고 백제를 세워요. 그래서 백제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신라는 여기서 대륙에서 생겨가지고 연길이나 이쪽 북부여 쪽에서 가스범 부여 쪽에서 생겨가지고 이렇게 동해안을 타고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신라가 여기서 더욱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 역사가 분명히 밝혀졌는데도 현재 강단 사학자들은 단기 고사가 위서고 한단 고기가 위서고 구원 사화가 위서다. 자기들이 보는 삼국유사 삼국사기 조선사 35권 그 다음에 이병도 교수가 쓴 국사대간만이 우리 역사다 하고 고집하면서 지금 일본이 만들어준 식민사관을 지금도 우리 젊은이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으니 이 원통한 사실을 빨리 온 국민에게 알려서 우리가 국사를 광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사 광복 운동 중앙회를 설립해서 지금 이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38기를 하고 있고 이제 부산에 이번에 처음 와가지고 제 1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6일째 했어요. 앞으로 이틀만 더 오면은 이번에 제 1기는 끝이 나요. 부산도 앞으로 제 2기, 3기 계속 합니다. 이게 나머지 이틀 동안 중요한 강의를 또 하게 될 테니까 선생님 오늘 처음 오셨지만은 나머지 이틀 와서 들으시면은 어디 가서도 들을 수 있는 내용을 듣게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